휴일인 어제 날씨가 참 좋았죠. 코로나 때문에 나들이 나서는 게 조심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봄날의 따뜻함에 이끌려 야외 활동에 나섰습니다. 마스크는 대부분 잘 썼지만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이 실종된 곳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신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 구람산업. 휴일을 맞아 봄꽃을 보러 나온 방문객들로 북적입니다. 거리두기 조금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외지만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아이가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어디 산에 갈까 하다가 이게 마스크가 아이들을 또 생활화가 된것 같더라고요. 경기도 고양의 한 실내 쇼핑몰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입구 앞 발열 체크 장비는 무용지물. 보안요원과 방문객들은 서로 못본척 지나쳐버리고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는 곳엔 관리 인력이 없이 텅 비었습니다. 실내 경기장에서도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풋살을 즐깁니다. 마스크 착용 필수란 안내문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걷고 뛰거든요. 마스크 착용해달라 이런 건 전혀 관리를 안 해요. 김포공항은 주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제주도를 다녀온 관광객들은 곳곳에 인파가 몰려 걱정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너무 빽빽하게 앉아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공항에 제주 공항에 사람이 많아요. 코로나 재확산세가 계속되는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최근 2주 동안 김포공항 이용객은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